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랐고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기도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산서 국회의원이 맞는데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87년에 평민당 위원장으로서 여기서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30년 전입니다. 시민 여러분, 다음 대통령 누굽니까? 틀림없습니까? 정확합니다. 다음 대통령은 문재인입니다. 그런데 전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왜 걱정이냐? 대통령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틀림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되고 난 뒤를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옵니다. 참 잠이 안 와요. 왜 잠이 안 오느냐? 우리 앞에 해결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경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마산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산 경제만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IMF 때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그럽니다. 지금 나와서 여러분들 박수를 치고 신이 나 계시지만 돌아가시면 걱정이 대상일 겁니다.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참으로 잠이 안 올 겁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 잠 오겠습니까? 당선된 그날부터 5월 9일 밤 12시부터 잠 못 자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이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있습니다. 경제만 문제가 아닙니다. 남북관계는 어떻습니까? 전쟁 일보 직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동으로 뛰고 서로 뛰고 온탄 갔다가 냉탄 갔다가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감을 못 잡겠어요. 김정은은 어떻습니까? 두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그 양쪽이 붙어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않느냐, 이런 위기가 지금 우리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미국은, 중국은, 일본은, 러시아는 어느 하나 우리에게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힘들고 힘든 상대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경제 문제, 한반도의 평화 안전 등등을 생각하면 문재인 대통령 참으로 어려운 짐을 졌구나. 이걸 생각하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어차피 대통령 문재인 됩니다. 되고 난 뒤 이런 산적한 어려움, 경제 문제, 한반도 평화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합니다. 그냥 적당히 당선되면은 해결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정말 국민들이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도록 힘을 몰아주자. 이게 현명한 국민이, 지혜로운 국민이 가질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문제는 이 방송을 듣지 않는 분들, 안철수 후보나 또는 홍준표, 말하기도 싫습니다만 이런 사람들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물론 안철수 후보 지지하는 분도 훌륭한 국민들입니다. 존경할 분들입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라면, 제가 안철수를 지지하기로 생각했더라 한다면 이 국민에서 아, 안철수 안 되구나, 이제 나라의 안정을 찾고 경제를 살려내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려면은 안철수를 포기하고 안철수를 철수하고 문재인 쪽에 표를 몰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적극적으로 안철수 이제 포기하고 안철수 철수하고 문재인을 지지하자. 이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이거 말씀해야 되겠죠? 예. 하면 이 난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홍준표 지지할 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막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도 그분들에게도 우리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차피 홍준표도 안 된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냈는데 당신들이 양심이 있으면은 안 나와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후보님 일찍도 오셨다고 짧게 하라니까. 좋습니다. 합시다. 해냅시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참 위대하다는 말 들어야 마땅합니다. 전 세계 시민들이 놀랐습니다. 무슨 대통령이 저런 대통령이 있나 깜짝 놀랐습니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와,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대단하구나. 촛불 한 자루로 대통령을 감옥까지 보내버렸구나. 세계의 시민들이 칭송했습니다. 당연히 칭송받을 우리 국민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똘똘 뭉쳐서 이 대한민국을 구해냅시다. 여러분이